A조 3번 팀의 경연입니다. 지난주에 저희가 좀 쓴맛을 아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? 아, 그래서 쓴맛을 많이 봤죠. 예, 많이 봤죠. 그래서 둘, 셋. 하지 마. 안 따라해. 야, 야, 야. 야, 이거 아니야, 야, 이거는 박성광 팀이 김민경 팀이 김원효 팀이 이겼습니다. 경기 두 팀입니다. 살려주세요. 승자.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. 2라운드부터. 우리의 실수였던 게 우리가 진짜 잘하는 게 뭐야. 우리의 주무기인, 우리의 장기인 장점을 살려서 꽁트로 가야 돼. 맞아요. 1라운드 때 충격이 너무 커서 진짜 2라운드 때는 회의부터 시작해서 연습할 때 웃음기가 하나도 없이 정말 저희 진짜 진지하겠어요. 야, 최단치지 졸라 하잖아. 한 개그 계속 곱씹으면서 이게 웃긴 것인가? 아니다, 다시 짜자. 계속 이렇게 저희가 순환을 하면서 짰던 것 같아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민경아. 민경입니다. 그래. 편하게 하려고 수준 입었니? 예, 그럼요. 네. 민경 팀이 같은 또 꽁트기도 하고 조금 견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렇죠? 예. 맞아요. 69대 30. 멋있다. 재밌는데요? 야, 이거 다 재밌는데? 어? 이따가 시작할 때 네가 뒤에 있지? 그럴까, 그냥? 네. 송호영 딱 자리. 송호영. 고르곤졸라 달라고요.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? 고르곤졸라 큰 걸로 달라고요. 무슨 일이야? 아니, 뭘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내 스타일링이다. 민경이네 팀이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어. 맞아요. 뭐 하나 치고, 간단하게 뭐 하나 치고 리허설 때까지 해보니 요게 좀 안 터질 것 같다. 그렇죠. 요거를 빼고 더 센 거를 집어넣자. 계속 바꿨어요. 손으로 썼다. 야! 얇은 도우 위에 치즈를 듬뿍 뿌려서 꿀 찍어 먹는 피자 말이야. 얇은 도우 위에 치즈를 듬뿍 뿌려서 꿀을 찍어 먹는 피자 말이야. 세로는 줄 가능성이 없는 거야. 이렇게 어깨 안 아파요? 괜찮아요? 내가 뒤에다 세워놓고. 박성호 형. 있어요 지금 그게? 형, 첫 라운드 부담이 컸나? 이번 라운드 꼭 보고 싶은 거. 우리 다섯 번 앉아 있었어. 오늘 저희가 A조에서 탈락되면 저 개그 은퇴하겠습니다. 오! 대부분의 팀들이 저희 김대희 팀을 아주 약체로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2라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